치면 기본적으로 올라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옳고 이 밭 뭐랄까 항상 자타에 항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. 믿음이 생겨야 당원들도 믿고 국민들도 믿고 다 믿는 겁니다. 그래야 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. 저는 뭐 현실적인 예고만 뒀습니다만 그런 것을 한 사람들만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이른바 정당성이라는 겁니다. 정당성. 레지티머시라고 또 얘기하는 정당성이 있을 때만이 그 정치는 면면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아까 위원장들하고 점심 먹는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당대표실에 가보면 맨 앞에 신익기 선생님 초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조병호, 그 다음에 장면총리, 그 다음에 윤보선 대통령,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,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,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초상에 올라갔습니다. 그분들이 우리가 살아온 정당의 이력이 쭉 이렇게 있습니다. 한눈에 다 보입니다. 아, 이분들이 우리 당의 역사구나. 물론 그분들은 대통령이 되신 분들의 초상이지만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당원들의 염원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럼 정당은 누구를 거기다 걸어놓은 겁니까? 맨 앞에 이승만, 네, 박정희, 전두환, 노태우, 이명박, 박근혜, 그 걸어놓은 거라고 했어요. 한국사람 사진 한번 걸어놓으라고 했어요. 코베기가 될 거 아니에요. 그런 정당입니다. 그거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. 지금 우리는 이란의 민주화를 약간 끌어온 민주화 세력이고요. 저 당은 분단을 이용해서 검찰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는 정당 아닙니까? 언론은 그게 무슨 같은 당인 줄 알아요. 맨날 같은 당이 싸우는 줄 알아요. 다른 당에 다른 당. 제가 왜 20년 집권해야 되느냐 하면 저런 사람들이 집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우리가 물론 못해서 이번에 졌습니다만 그건 우리 탓이니까. 그 점을 저희는 반성해야 됩니다. 0.7% 27만 명.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합니까? 0.7% 0.7% 한 3% 졌으면 차라리 승복하겠습니다. 제가 한 달을 밥을 못 먹었어요. 저처럼 이렇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그 정도니 그 우리 지지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? 왜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세력을 깨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올해 내년에 걸쳐서 국가를 보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를 깨는 데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엄중한 시기예요. 이거를 우리가 뭐 그 개인의 문제로 들어가면 큰 오산이에요.